어? 어묵이네, 어묵. 제한 시간 안에 어묵꼬치를 만드세요. 어휴, 천만 다행이네요.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어묵을 드세요였으면 완패입니다. 완패죠. 예, 하지만 이거는 지금 드시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됩니다. 걱정이 되는 게 이현아 씨는 뭘 손을 써서 뭘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자신 없죠? 네. 이게 꽂혀 있는 걸 먹는 건 좋죠? 아니요, 꽃이 빼고 먹는 게 좋죠. 어묵탕 같은. 아, 빼는 네. 작업도 귀찮으세요? 그렇죠. 왜 뺄 걸 왜 끼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왜 뺄 걸 왜 끼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어차피 먹을 때 빼서 먹을 건데 왜 굳이 껴서 먹는 거예요? 아니, 먹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묵꼬치 만들기 가급적 제한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만드는 분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 이현아 씨가 많이 의기소침하시거든요. 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 팁을요? 네. 우선은 아, 그냥 듣고 봐주세요. 조심하지. 그냥 듣고 봐주세요. 조심하지. 팁 뭐 지금 듣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아요. 아, 봐달라고요? 너무 막무가내로 봐달라고 지금. 준비 시작. 자, 들어갑니다. 자, 3분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어묵꼬치를 만드는 분이 이기게 됩니다. 어, 느려요. 오현진 느려요. 지금 이원희 셰프 두 개 했어요. 아, 천천히 해요. 애교를 난데없이 하는데 애교가 안 통하는 셰프입니다. 아, 이원희 셰프 빠르네요. 자, 바느질 하듯이 빨리 속도를 내주셔야 됩니다. 어, 이현아 씨 지금 요령을 터득을 했습니다. 한 번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갔어요. 구긴 다음에 바로 꽂아요. 어, 1분 37초. 자, 이원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현아. 자, 우리 오현지 씨는 거의 뜨개질이에요. 막상막하의 대결. 도전자들은 전문가를 이길 수 있을지. 왜 셰프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막 일반인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일반인 이기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자, 18초 남았어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원희 셰프. 네, 이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현지 씨부터 한번 볼까요?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씩? 하나, 둘, 자, 세 개 쭉. 셋, 넷. 넷, 어우, 잘했네요. 다섯, 여섯, 열한 개요. 열한 개입니다. 정확합니다. 세 번의 물결이 다 있고요. 되게 어묵들이 힘들어 보여요. 네. 다섯, 일곱, 열하나. 오, 두 분이 동률입니다. 11개. 예. 자, 이원희 셰프. 네. 꼼꼼히 봐요, 꼼꼼히. 자, 잘 보세요. 둘, 셋. 괜찮죠? 아니요, 이거 이상해요. 이게 이상해요? 왜요, 왜요? 네. 이상하죠? 얘, 얘는 미친 어묵이에요. 약간 머리가 산발이 됐어요. 머리가 열렸네. 예, 아웃. 셋. 괜찮죠? 간절한, 너무 두 분 다 간절한 표정으로. 아홉. 안 돼. 열. 열하나. 사모님이 드세요. 열둘. 이현희의 승리.